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전국시대 주나라, 제후국인 위나라의 위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우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나라 운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계책이 옳지 않은데도 여러 신하의 말이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옳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위나라를 살펴보건대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합니다. 임금이 옳고 그름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지당합니다. 이렇게 아첨과 아부를 좋아하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합니다. 왕이 옳지 않은 말을 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말한다면 경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경대부들이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왕과 신하가 스스로 어질다고 하고 아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왕과 신하를 어질다고 말하는 것은 왕과 신하에게 잘 보이면 이익을 얻게 되고 옳은 말을 하게 되면 뜻에 거슬려 화가 닥칠까 두려워서입니다. 일이 이와 같다면 선함은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잘못을 고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 후에 자사의 말과 같이 위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경 교훈 1장 29절에 위의 고사를 인용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고대의 자사는 성인이라 위우에게 말하기를 약자불이 국무유이라 하였으되 위우가 그 말을 쓰지 않았으므로 위국이 나중에 망하였다 하셨습니다. 전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사는 현인으로 추앙받으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자사를 성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고사에서 보듯이 자사의 말처럼 위나라는 망했습니다. 상제님께서 고대의 일화를 말씀하신 뜻을 다 헤아려 보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도 이러할진대 삼계를 주제 관령하시는 상제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 한마디도 성인과 비교할 수 없는 존의로 생각한다면 상제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대목입니다.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상제님께서 수도인에게 주는 교훈 또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옳은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며 말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삼가야겠습니다.